시작합니다. 이번에 할 게임은 서브 머지드라는 게임으로 힐링 게임입니다. 자, 이번 게임을 준비한 이유는 아무래도 요즘 너무 좀 그런 게임을 했잖아요. 맨날 피 튀기고, 전쟁 게임, 암살 게임, 자유도 높은 오픈월드에서 뭐 차로 막쳐 죽이는 게임, 총 쏘는 게임, 검, 방패, 도끼 이런 것만 하다가 정신이 너무 피폐해질 것 같아서, 뭐좀 크리스마스고 하니까 블러드 크리스마스가 될 수는 없으니까 크리스마스 기념 힐링 게임으로 준비했습니다. 같이 한번 즐겨보죠. 평가는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치유 게임이죠. 요즘 너무 님들 암 걸리지 않았습니까? 스타크래프트며 와치독스면서 힐링 받으면서 가도록 하죠. 되게 마음이 포근해지는 행복해지는 게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게임 화면이 보통 화면보다 훨씬 커서 제가 채팅창은 보이는데 님들 닉네임이 안 보여요. 그리고 지금 채팅 방 인원수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소리가 끊어지면은 제가 채팅창이랑 인원수 확인 이런 것좀 보려고 내리는 거니까 양해를 구합니다. 이 게임 같은 경우 한글화 게임입니다. 네, 도전 과제도 포함해서 좀 한글화가 돼 있어서 산 거고요. 한글화된 게임 많이 없죠. 재밌는 게임은 많은데 한글화된 게임이 거의 없어서 그래도 이번에 한글화가 좀안된 게임을 많이 샀기 때문에 귀중한 한글화 게임 먼저 보도록 하죠. 근데 그래픽 되게 깔끔하지 않나요? 야, 제가 가볍게 설명을 봤는데 스팀에 살때 남동생을 그와 함께 여행하는 누나의 모험이었나? 이거 산지꽤 됐는데 하던 게임들 엔딩이 안 나와서 계속 미뤄두고 있었죠. 자, 드디어 스팀을 꺼놨네요. 남동생 벌써부터 상태가 안 좋아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잠깐만요. 확인 좀 하고요. 잘 나오는군요. 자, WASD로 이동하고요. 스페이스바나 컨트롤, Alt 이런 상호작용은 없어요. 마우스도 없고요. 걸어 올라가는 거. 여기 다 올라갈 수 있어? 가까이 가면 다 올라가나? 올라오고 무조건 발이 맞아야 올라간다. 애를 안고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지? 동생을 안고 여행을 하는 누나인 것 같은데. 이거 어딘지 모르겠지만 여기 눕히죠. 저작권 걸리는 음원은 없겠지 설마. 없겠지. 너무 무서운 일이 많아서 마치 독수 때문에 배에 상처가 났네. 저런. 이거 한글화 게임이 아니라 그냥 한글 보고 나발이고 그냥 글씨가 안 나오는 게임 아닙니까? 어때? 뜻만 통하면 되지. 배가 시퍼레졌지 지금? 얼굴도 그렇고. J키를 눌러서 일기를 볼수 있고 우리들. 뭐죠? 내가 말해가지고 지금 말하다가 삐져 나가는 건가요? 명소 피조물 도시를 얽힌 이야기, 우리들의 이야기 이렇게 있습니다. 한번 나가서 확인을 해보죠. 타쿠를 지혈할 만한 것이 필요해. 동생을 지혈해줄 만한. 죽을 것 같은데, 시퍼레져가지고 저거? 지혈할 필요가 있나? 두 가지. 자. 우와, 뭐야, 저거. 오! 저런 게 마다 있는데, 야. 저런 게 있는데 왜 찾으러 가야 되는 거야? 어우, 야, 뭐야? 소리가 약간 좀 크네요? 분위기 있으니까 저는 좀 조용히 하겠습니다. WASD로 이동 가능한 피조물로 고래를 받습니다. 고래가 부딪히면은 죽겠지. 보트 업그레이드 구호물품, 비밀 수집한 구호물품. 약간 크죠? 약간만 줄이겠습니다. 옵션.
촉감 음향 BGM. 이게 설정이 처음부터 좀 많이 낮게 돼 있더라고요. 지금 표시되는 저 TNT 박스 같이 생긴 거한테 가는 거지. 고급 물품 갑시다. 이거는 기존의 와치독스랑 비슷한 움직임이고요. 마우스랑은 관계없이 움직이네요. 아 왜그래 왜그래 아 왜그래 왜그래 아 약 반대로 돼 있는 것 같아 조작이. 아 조작이 반대로 돼 있네. 아 아닌데? 아 이렇게 갑시다. 이 길 라이오네스 호텔. 아 여기 유적지 같은 게 아니라 현대식 건물이 있는 곳입니다. 세 개를 알 수가 없네. 일단 하다 보면은 하나씩 알게 되겠죠. 아 스페이스바로 올라갈 수가 있네. 오 야 장난 아닌데? 아가 신체 능력이 올라가는 방식을 보니까 님들을 보시는 분들 암 걸릴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유감이군요. 어쌔신 크리드 같은 느낌이 약간 나고요. 과연 내가 힐링을 받을 수 있을지. 제가 또 감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슬픈 거 보면 우는 성격이거든요. 남동생을 지키는 네, 그 따뜻한 사랑을 보면서 힐링을 받도록 하죠. 숨겨진 거 뭐 없나? 무사히 가보자. 하긴 이런데 숨겨놓을 리가 없지. 여기 내려갈 수가 있네? 아니 한 번 돌아온 건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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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가자 일단은. 책 가도 돼? 너무 용감한 거 아니야? 자 아 아니야 이 길 이건 뭐야 60개나 모아야 돼? 이 도시에 얽힌 이야기 상호작용은 안 돼요. 일지에 보관해야지. 내려갈 수 있나요? 안 내려가지네요. 여기서 내려갈 수 있나? 일로 가는 거 같죠? 여기 내려가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그냥 떨어지면 안 될까? 어, 일지 또 있다. 짜잔, 짠. 저건 뭐야? 아, 이게 아니지. M이지. 홈이야? 아. 갑시다. 미니맵 같은 게 좀 특이하죠? 맵 표시가 되네요. 되는군요. 여기 홈이고, 아, 이렇게 이제 점 밝혀지나 보다. 가자. 보관이? 또 미친 게임을 많이 해서 뭐든지 갈 수 있을 것 같아. 좀 일지 하나 먹으러 온 거 아니죠? 그러지 말자. 만약 일지 하나 먹으러 온 거면 앞으로 이런 거 많다는 건데 그러면 끔찍해서 못해요 게임. 분명 길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 저곳이란 말이죠? 올라갈 길도 없고 다시 올라가야 되나 진짜로? 이거 타고는 못 가지 파이퍼는. 하... 구호물품을 찾으러 가는 건데 게임 일단은 구호물품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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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에서 내려가는 길이 저기에 지금 구호물품이 있는 것 같고요. 저쪽 건물에 보트 타고 내려가는 거 같죠? 보트 타러 갑니다. 여기 뭐 일지 두 개 때문에 온 것 같고 됐다. 뭔 소리야? 불안하다. 고래가 막 보트 터트리는 거 아니야? 빨리 가야겠다. 불안해 쟤 때문에. 아유 가자. 거기 매달려서 가는지 모르겠는데 수선 못 가나 보네.
네, 보트. 아, 저기네, 저기, 저기 있네. 가죠. 어디? 저, 왜 이렇게 또, 아, 이쪽이라는 건가? 뭐야? 여기라고? 아, 여기 없잖아. 아니, 여기 맞아? 아, 여기 없었잖아. 아니, 아니, 뭐야? 이게 타라 그러네, 또 여기서는? 여기 아니야, 여기? 일로 가자. 아, 왜 움직임이 어렵냐. 물이 막 따라 흐를 때마다. 아. 설마 공략 보면서 해야 되는 그런 사태가 보이지. 아, 진짜 전개 맞나 보네. 큰일 났네. 또 올라가야 되네. 바짝 차주고 해야겠다, 정신. 이거 보통 게임이 아니다. 얘는 언제 이렇게 보트 운전 같은 거 배웠을까, 거기서? 좋아. 또 올라오면 또 밖으로 나가라 그래요? 예. 네. 타면은 또 일로 오라 그러고? 이거 안에 없거든요. 내가 생각, 아무리 생각해도 왼쪽, 오른쪽 다 갔고. 이게 내려가는 게 맞을 텐데. 오면은 구호물품 표지가 여기 뜬단 말이죠? 이상해, 게임이. 맞아? 버그인가? 아니, 표시가, 마커가 옮겨버리면은 내가 방도가 없잖아. 여기가 맞네, 또? 미니맵은? 어, 야, 깜짝이야. 어우, 야, 씨. 무서워 살겠나, 이거. 하는데 가자. 위에는 길이 사실 없었단 말이죠. 여기도 없는데 가야겠네. 아휴, 가자. 이쪽. 아, 이 위로 갈 수 있는 건가? 아, 왜 글로 가냐? 자, 여기 이 건물, 이거, 이거 지금 여기 지금 제가 보고 있는 방향. 어, 여기야. 표시가 왜 이렇게 돼 있어, 근데? 가죠. 아, 노래는 되게 슬퍼요. 하긴 동생이 죽게 생겼는데 슬퍼야지. 노래 신나면은 더 이상하지, 이렇게 사이코패스지. 뭐야? 아, 위에 있네. 꼭대기에 있네. 여기서 이제 실내 도약으로 내려가면 되나? 구호물품 위에. 아, 저렇게 많아? 야, 동생 연명하려면. 어, 아, 자동이다. 아, 다행이다. 어우. 아, 부금이 되게 신경 써진 게 느껴지네요. 약간 이 상황을, 분위기를 좀 이끌어가는 게임으로. 게임성이라던가 이런 거 떠나서. 일단은 당장 치료를 하고 안심을 하고 있죠. 여기서 이제 다음 모든 문제는 동생한테 일어날 것 같은데.
자. 저 상자들을 더 찾아야 돼. 구호물품을 더 찾아와야 된다. 고래가, 아, 있어, 있어, 있어. 다행히도 마커가 뜨니까 마커에 따라가면 되겠죠? 지금 당장은 표시가 안 되네? 가야 되나 보다. 여기는 클리어 됐고, 이쪽으로. 야, 이게 뭐야, 이 분위기. 뭐야. 프린세스, 와, 골렘? 뭐야? 골렘? 지금 새로운 물고기 사진이 나왔죠? 새로운 종류의 물고기가 나온 것 같은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구호물품을 찾아야 됩니다. 동생 죽어요. 야, 쟤 건들지 말자. 위험하다. 쟤한 부딪히면 죽겠지? 내가? 구호물품 표시가 안 나오는데? 이 정도 가도? 지금 표시가 안 뜨고 내가 다 일일이 찾아야 되나? 뭐야. 저 정도는 뭐 잘하. 돌고래야? 귀요미네. 새도 있다, 새도. 돌고래가 아니라 상어 같은데, 누가 봐도? 아니, 돌고래 이리 와봐. 모터에 막 걸려서 죽지 않을까? 죽어요! 와청소도 그렇고 동생을 너무 폭사시키는 거 아니야? 없어! 여기 이 건물에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왠지? 생긴 꼬라지가? 혼자 꽤 많았는데 맵이 넓은 거 보는데 여기 없는 거 보니까. 내릴만한 곳은, 뭐야. 뭐야. 후원? 그럴 필요가 있어. 뭐 도망가는 거 있나 보다. 강화됐죠, 뜬금없이? 여기 있다. 여기 떴다, 떴다. 여기다. 내가 간다, 동생. 건물 나무가. 자프팅의 병원. 자프팅의 병원? 자프팅의 병원. 맞습니다. 사랑하는 동생을 구하기 위해. 빨리 가죠. 빨리 올라가. 구호물품만 찾으면 살릴 수 있는 거 맞아? 이미, 내 생각에 이미 글렀는데, 걔는? 오염으로 죽을 것 같은데? 건물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어. 좋지 않아. 갈수 있는 거 맞아? 내려가서 가야 돼. 야. 또 운동선수 해도 되겠네. 갑시다. 못 가지? 물이 왜 이렇게 더럽냐? 좋아. 이거 맞아? 올라갈 수 있니? 옆이네? 자. 올라오고 타고 올라오고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건너가지?
예. 가는 거 맞지 일로? 이거 스페이스바 같은 게 필요가 없네. 그냥 가까이 가면 올라가네. 여태까지 스페이스바 누르고 있었는데 전혀 상관없는 거였네요. 올라가자. 아하, 안 돼. 길 있다, 길 있다. 올라가고. 뭐 있을 것 같은데, 느낌이? 저쪽에 있는 거야? 일단 가장 높은 데 있겠죠. 지금까지 높은 데 있었으니까. 없는데? 올라갈 수 있는 곳? 아, 여기야? 아, 내려가는 거구나. 아, 여기 일지다. 일지. 지금 뭔 일지야? 일지만 먹으러 온 건가요? 일지 때문에 온 거네. 아, 씨, 뭐야. 잠깐만, 올라갈 수 있지? 아, 내려올 때 맘대로 지금 올라갈 때 아니야? 아, 나 미치겠네, 이거. 일지는 가능하면 안 먹겠습니다. 너무 오래 걸리네요. 뭐야? 아, 너무 많이 돌아와서, 너무 많이 돌아와서, 너무 많이 돌아서 어디까지 돌아왔는지도 구분이 못 갔습니다. 되게 잘 왔다 갔다 거립니다. 올라가죠. 좋은 수면제다. 아, 그만해. 나 한번 내려갈 때마다 내가 미칠 것 같아. 여기서 올라오고, 올라오고, 여기까지는 같은데, 일로 가서 가는 건가? 그쵸, 아무래도 여기 갔죠? 알았던 데니까 가자. 달릴 키는 없니? 어떻게 인간이 보트보다 허접해 움직이는 게. 아, 올라가는 게 구분이 안 된다. 지금 당장은 부서진 난간, 손만 잡을 수 있는 부서진 난간과 몸까지 올라갈 수 있는 난간, 좀 넓은 난간 이 두 개가 있어요. 나중 가면은 뭐 부서진 난간 해서 떨어지거나 할것 같네요. 여기 있다. 여기. 일지를 다 하나 찾아왔기 때문에. 아, 또 있어. 아, 저 먹어야 되나? 먹고 싶지 않아. 먹지 말자. 먹어서 뭐 하겠습니까? 그쵸? 도전까지 아닙니까? 뭐 엔딩이 바뀐다고 생각하지 않겠지. 그렇게 신경 쓴 게임 아닌가? 그런 쪽 신경 썼으면은 사람 미칩니다. 아, 내려가고 막 가는 거겠지? 올라가는 길 저기 있나요? 일찍 먹은 건 아니죠? 가자. 뛰어. 어? 좋아.
북엔 누가 털어 갔네 이미. 에? 어디다 쓰는 걸까요? 불을 지펴서 뭐 따뜻하게 있으라고 쓰는 건지 아니면 상처를 불로 지지라고? 아, 저렇게. 저런. 보관함에 새로운 아이템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뭐지? 이 불길한 그림 뭐죠? 뭔가 저는 사실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면 지루할 거라 생각했는데 스토리가 있네요. 좀비 같은 게 있네요. 마실 만한 것이 필요해. 아마 다음 지역에서 나오겠죠. 확정적으로 내가 어느 구역을 가던 어느 상황에서 뭐가 나오라고 이렇게 나올 테니까 한번 타볼까요? 아, 밀리는구나 이렇게. 잠깐만, 왜 올라가? 뭐야? 일지야? 일지는 먹고 싶지 않아. 어, 무너지겠다, 무너지겠어. 가자. 돌아다니다 보면은 나오니까. 저번에 절로 갔었죠? 어, 뭐가 있네, 저번에. 돈 뭐야? 맞은 거. 중요한 게 아니야. 동생 죽어. 저 중요한 게 아니야. 저 뭐야? 아니, 아무것도 아니죠. 물탱크 그냥 비친 거야.